자, 우선 그 12절 보시면 12장 1절을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그 큰 이적이라는 말은 원래 이적이라는 말이 세메이온 그리고 크다 메가라 그러죠. 메가 세메이온 메가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 보통 우리가 이적하면 병자가 고쳐지거나 또는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거나 이렇게 이해를 보통 합니다. 뭐 그것도 세메이온 또는 표적에 해당되는 영역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세메이온 메가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세메이온은 그런 이적이나 능력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인판이라는 뜻입니다. 표지판이라고 번역을 하면 오히려 더 이 전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가수분 중에 그 조금 기인에 가까운 분인데 그 박진영 씨라고 아시죠? 아, 그분 기인 아닙니까? 기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좀 특이해요. 뭐든 사고방식이라든지 또 이렇게 노래를 들을 때 관점이라든지 또 세상을 이해하는 시각이라든지 이 모든 게 뭐 대담 프로나 그분 쓴 글들을 읽어보면 좀 독특한 친구구나 하는 느낌을 사실 받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스토리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당신은 왜 이 지구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까? 조금 철학적인 질문이죠. 그랬더니 이분이 주저없이 나는 지구에 온 목적이 춤을 추러 왔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이렇게 읽고 소름이 끼쳤어요. 이분이 정말 그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자기가 살아야 되는 이유, 존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그것이 우리가 찬성하는 방향이든 아니든 그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어쨌든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질문을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녁에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도 없는데 해본 적이 없으면 오늘 밤이라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태어났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고 또 이 시대에 나게 하셨을까? 그분은 물론 우리 관점하고 좀 틀리지만 나는 내가 이 지구에 온 목적이 춤을 추러 왔다. 그만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또 자기가 바라는 생의 목적에 대해서 어쨌든 분명한 시각과 또 의미를 담은 대답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우리는 조금 그 큰 그림에서 나라는 존재를 오늘 말씀을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큰 이적을 보였다. 그러면 이 이적은 세메이온 메가 하나의 표지판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표지판을 하나님께서 보이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밧모섬에 유배된 요한이 로마 제국 아래서 이 계시를 받고 있는 이 절대 권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어쩌면 지금 그리스도인은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맞나?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매일 부딪혔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길을 똑바로 가고 있는가? 이 괜히 그냥 생쇼하고 있는 거 아닐까? 헛고생하고 있는 거 아닐까? 별별 그 의혹과 질문이 내 안에 많이 피어오를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혹시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 정말 그 지도책만 놓고 길을 찾아야 될 때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때 우리는 주로 무엇에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표지판입니다. 표지판. 여기에서 이제 부산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부산을 가다 보면 최종적 표지가 쓰여져 있는 데가 있고 중간 지점만 쓰여져 있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계속 부산만 표지판으로 만들어 세워져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대전입니다. 또 여기는 아산입니다. 여기는 대구입니다. 여기는 구포입니다. 이렇게 중간 지점에 대한 표지판이 반드시 적혀 있어요. 그런데 뜨문뜨문 우리에게 뭘 보여주죠? 세메이온. 최종적 목적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중간 지점의 표지판과 함께. 그러면 우리가 길을 가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오리무중에 빠질 때도 있어요. 이 길 맞나? 그 산길에서 잘못 길을 들다 보면 그 뺑뺑 도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정말 길을 못 찾아요. 저도 이제 이 지도만 가지고 식구들을 태우고 산길을 이렇게 헤매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남자들은 고집을 또 부려요. 모르면서도 우겨요. 맞다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서 담벼락을 만나고서야 다시 내려와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데도 우기고 그냥 가요. 얘가 틀릴 거야. 이 길일 리가 없어.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재탐색이 계속 나옵니다. 내비게이션에서는. 그리고 오류에 대해서 그 내비게이션 안에 자매님이 계속 지적을 해줍니다. 잘못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이런 현상이 언제 한번 나타나냐 하면 그 오래된 일인데 비행 조종사 둘이가 비행을 나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두 비행기가 전투 비행기인데 바닷속으로 그냥 마치 하늘을 솟는 속도로 바닷속으로 처박혔습니다. 죽었어요. 아주 큰 사고였죠. 조종사 하나 길러지는 것도 참 엄청난 돈이 들고 또 그 전투기 한 대 값도 엄청난 돈이 들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손실이 났지만 무엇보다도 고귀한 생명이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들 사이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이 기계 결함인가 했을 때 비행 전문 용어로 버티고 현상이라 그래요. 그 VER 그다음에 TIGO 스펠이 맞나 모르겠어요. 버티고 현상이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현상인가 하면 이제 공중에 솟아 가지고 구름 속에서 이 비행 물체가 몇 바퀴 돌다 보면 하늘하고 바다하고 분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때 틀림없이 그 비행 착각을 이제 전문 용어로 버티고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때 비행 조종사들에게 계속 훈련 중에도 강조하는 게 뭐죠? 계기판을 의존해라. 계기판을 의존해라. 네 감각과 추측을 믿지 마라. 그만큼 계기판은 사실 기계적 결함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죠. 판단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고는 지금도 미궁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비행기 두 대가 동시에 기계적 결함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두 조종사가 같이 그런 비행 착각에 버티고 현상을 겪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모르겠어요. 그 사건은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건인데, 그러면서 그때 이제 알게 되었던 전문 용어가 버티고 현상입니다. 말하자면 감각을 의지한 나머지 비행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가 하늘일 텐데, 근데 보면 거기가 바다예요. 하늘인 줄 알고 안전하다고 확 솟았는데 전력을 다해서 바다로 비행 물체를 처박은 꼴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이런 현상이 길을 가다 보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될까요? 결국은 말씀이라는 표지판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우리는 일곱 교회, 일곱 인, 그리고 일곱 나팔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오늘 이 부분은 정확히 중간 지점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가 중간 지점의 첫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여기 큰 이적이라는 단어 앞에 1하고 풋노트가 되어 있죠. 큰 표적. 그 실제적인 해석은 세메이온 메가, 다시 말해서 표지판이 보였다.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란스러워하는, 무능력한 것 같고 무기력한 것 같지만 그렇게 좌절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에 맞닥뜨린 이 시대 성도들에게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늘의 사인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향한 이 길을 그대들이 지금 옳게 가고 있는가? 이 길이 맞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도록 표지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대전이 보이는 거 보니까 부산 가는 방향은 맞고, 그 다음에 지금 대전쯤 왔구나. 그렇게 이제 자기 위치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세 번째 그 질문이 뭐냐면, 그 왜 이런 혼란이 생길까? 왜 이런 혼란이 생길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의 기초와 우리가 사는 기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아, 이제 곧 이 세상의 나라가 회복이 되겠구나 하고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향해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고 있는데, 제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논란을 벌이고 있었는가 하면 누구 공이 더 크냐, 이 논란을 벌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는 나라의 기초와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나라의 기초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2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여기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리고 나온 말이 뭐냐면, 다가올 나라를 너희한테 맡긴다. 이 말을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분명 예수님이 이해하는 나라와 제자들이 이해하고 따라가는 나라는 기초가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들어가시는 그 길목에서 제자들은 주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옆에 앉고 누가 두 번째 앉고 그 싸움하고 있었어요. 분명 예수님이 이해한 나라의 기초와
제자들이 이해한 나라의 기초가 틀렸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2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나라를 누구한테 맡긴다? 제자들에게 맡기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속은 걸까요? 아닙니다. 왜 속아요? 왜 간파하지 못해요? 제자들보다 제자를 더 잘 알았죠. 그런데도 그 제자들에게 그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맡깁니다. 자, 여기에 참 눈물겨운 주님의 깊은 인생 전체를 헤아리는 안목을 사랑의 기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그 나라를 맡겨요. 근데 누가 보면 이 장을 다시 보십시다. 이런 의미에서 맡겨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여기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예수님의 시험 중에 함께 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제자들이.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한 시험이 뭐예요? 예수님이 겪었던 이 세상 속에서의 시험이 뭘까요? 그걸 우리가 알면 답이 풀릴 겁니다. 그 시험이 뭐라고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겪었던 시험이 뭐예요? 아,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자기 몸을 유한한 존재로 이 땅에 밀고 들어오셔서 스스로 자기를 묶으셨습니다. 그게 시험 아니에요? 철장의 권세를 부수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스스로를 내려놓으시고 스스로를 묶으셔서 스스로를 모든 시험에 밀어넣으신 겁니다. 사실은 그와 같은 삶을 누구에게도 장차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차원입니다. 못나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느 목사님 쓰신 최근에 나온 책을 보니까 그 배너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거기다 썼어요. 배너의 절정은 사실 배너라는 주인공이 아니다. 배너라는 주인공을 만든 인물은 그 상대적인 메살라다. 이 메살라는 로마 장교죠. 사실상 그 배너의 친구입니다. 어릴 때는 이 메살라가 주둔군의 아들로 배너와 한 동네에서 같이 어린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는 국경도 넘고 사상도 떠나서 민족을 뛰어넘어서 정말 순수한 친구였어요. 어릴 때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세월이 지나서 베노도 유대의 귀족이 되고 메살라도 아버지 뒤를 이어서 군인이 됐어요. 그리고 주둔군으로 유대 땅에 들어옵니다. 부임을 합니다. 아주 어색한 만남이 되는 거죠. 이제 커서 만나니까 국경도 생기고 민족도 생기고 소속도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슬아슬한 관계가 설정이 되는데 오해할 만한 사고가 벌어집니다. 베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이제 사령관이 행진하는 것을 그 지붕 위에서 구경하다가 기억나시죠? 기왓장을 툭 떨어뜨립니다. 이것이 테러 음모로 엮어져서 잡아놓죠.
베너가 분노를 해요. 친구한테. 아닌 건 너도 알지 않느냐. 풀어라. 그 둘이 이제 격론이 벌어집니다. 그때 그 장면 기억나요? 베너가 창을 들어서 메살라를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죽였으면 영화 끝나는 거죠. 안 죽여요. 아니,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능히 실력으로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죽입니다. 그리고 그 창을 던져서 대들보에다 꽂아버리죠. 창은 아슬아슬하게 친구의 옆을 피해서 대들보에 꽂힙니다. 그리고 베너는 투옥이 돼요. 그때 베너가 메살라를 향해서 멋지게 민족의 울분을 담아서 복수를 했다면 영화 망하는 거죠. 그런데 억울했지만 견디고 견딘 나머지 십자가의 사랑을 꽃피워내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십자가의 사랑.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십자가라는 높은 지고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악역도 악역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 그것을 겪어야 됐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전체 그림 속에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멀고 길고 험한 성도의 나그네 길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갈등과 논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해도 있고. 그런데 때로는 조금 그 부분에서 툭 털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인생을 관조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뭘까?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지나가세요. 그걸 다 밝히고 헤집어서 속살을 드러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아, 조금 더 길을 가다 보면 이게 뭔지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내요. 그래서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어요. 시간은 진상을 드러낸다. 물론 제가 한 얘기지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시간은 참 절묘해서 결국 진상을 드러내더라고요. 지금 조금 답답하고 억울해도 우리가 너무 거품 물고 길길이 뛸 필요가 없다. 없다. 그럴 필요 없다. 제자들은 주님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나타나요. 근데 주님은 조금 큰 그림으로 그래도 그 제자들에게 뭘 맡겨요? 주의 나라를 맡겨요. 주의 나라를. 저는 그런 주님이 참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면 저도요. 그래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주님이 참 좋아요. 뭐 하든지 말든지 정확히 하세요. 여러분 그런 주님이 좋지 않습니까?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그 다 아는데 주님이 그냥 때로는 이렇게 고개도 돌려주고 못 본 채 해주시고 어쨌든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밧모섬에 유배된 요한이 성도를 대표하고 대신해서 꼭 지금 그런 경우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망하지 말라고 세메이온 메가 표지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표지판이 지금 어디서 보여요? 하늘에서. 거기에서 보여지는 표지판이야말로 성도들이 사는 삶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라는 분이 전도서라는 글을 쓰면서 솔로몬은 정말
눈이 닿는 대로 손이 닿는 대로 모든 걸 만지고 겪었던 사람 아니에요? 돈이면 돈, 여자면 여자, 세상에 권력이면 권력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라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죠. 허무, 불확실, 모순 세 가지를 설명했어요. 만져보니까 그 꼭대기에 앉아서 누려보니까 인생은 공정하더라? 힘은 대로 나오더라? 아니에요. 모순투성이고 불확실하며 허무하더라. 이건 염세주의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꽃피워낸 결론이 뭡니까? 영원한 그리스도 밖에는 붙잡을 게 없더라. 그 얘기를 미리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해야 될 예배라는 게 뭐예요? 흔들릴 때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면전에 앞에 앉아서 하늘의 사인판을 한 번씩 확인하는 거예요. 맞아. 이게 확실한 거야. 그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럼 또 확 흔들려가지고 또 와요.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야 인마 날 봐. 보면 또 맞아요. 이렇게 조금씩 1인치씩 한꺼번에 확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돌아버려요 사람이. 그건 돌아버려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이 갑자기 크면 살도 터지고 물러요. 그래서 단단하질 못해요 사람들이. 부실해지고 이 키 한꺼번에 확 큰 애들 보면 그래요. 그리고 막 다리 아프다 그러고 허리 아프다 그러고 맹꼬이 같은 소리들을 해요. 이 키도 조금씩 자라야 됩니다. 조금씩. 저는 너무 조금씩 자라가지고. 자, 두 번째를 보십시다. 12장 1절에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제 진짜 어려운 항목에 우리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뭘 입어요? 이 여자가? 자, 앞을 보십시다. 해를 옷 입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해라는 것은 해로운 걸 옷 입었다 그 얘기가 아니고 sun, 태양을 얘기합니다. 해를 옷 입었어요. 이게 대단하죠? 이 여자의 정체를 아직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어떤 상태인가를 잘 보십시다. 그 발 아래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네요, 달.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여기 그러면 천체에 대해서 등장하는 게 모두 뭐뭡니까? 해, 달, 별 다 등장을 해요.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뜨문뜨문 잊어버리지 말라고 요한계시록은 항상 무슨 양식을 빌려 썼다. 묵시문학에 양식을 빌려서 썼다. 들어본 적 있죠? 기억이라도 나야 됩니다. 기억은 못하고 있어도. 이게 문학의 장르를 빌려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유대문학 또는 묵시문학을 조금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해달별은 무엇을 뜻하는가? 해달별은 뭘 뜻할까요? 이것은 요셉이 꾸었던 꿈속에도 나타났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의 해달별은 뭐였어요? 결국 지파에 관한 문제였고 자손에 관한 문제였어요. 맞죠? 자, 그런데 더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장면 하나를 성경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까지 어떤 상태였어요? 무자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전쟁은 벌어졌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앞에 14장에는 318명 되는 가신을 데리고 주변에 9개 부족과 족장들과 맞붙어 싸운 대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회복해서 모든 걸 찾아서 그는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옵니다. 그때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그 이후로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라는 말을 씁니다. 방패라는 용어는 언제 쓰는 도구입니까? 전쟁.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간파한 아브라함 마음속의 두려움의 정체는 뭐냐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재물의 기준이 자손이 많은 게 부자예요. 근데 정작 이런 전쟁들이 매일 끊이질 않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어요. 데리고 나가 싸웠던 병사들도 사실은 집에서 길리운 종들입니다. 318명. 언제 또 보복에 대한 공격이 들어올지 몰라요. 늘 불안하죠. 사람이 갖는 가장 근본적인 본성이 그 안정감에 대한 본성, 욕구가 인간에게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방패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그를 밖으로 데려나가죠. 뭘 보여줍니까? 하늘에, 캄캄한 하늘에 별을 보여줘요. 저 별 보이니? 네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뭐가 그와 같을 것이다?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해달별은 사실상 뭘 암시하는 그림일까요? 자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이 해를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 암시된 히브리 문학의 장르를 빌리자면 이 여인은 자손을 낳을 여인이에요. 그렇죠? 이 여인의 출현은 어떤 자손의 약속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굉장히 지금 쉽게 설명드리고 있죠. 예. 자,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2절을 보시면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어요. 아이를 베고 두 번째는요, 해산할 때가 됐네요. 그리고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어렵네요. 자, 애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애를 안 낳았어요. 여기 이제 세 가지 표현을 했어요. 2절에 여자가 아이를 배웠다, 해산할 때가 됐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세 표현에 대해서 저 옆에 분하고 의논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뭐 짜장면 내기를 해도 좋고 뭐 좋아요. 선교 가서 뭐 모닝커피 한 잔을 내기 해도 좋고 이 세 가지 설명에서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 문장 구조상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한 30초 시간을 드릴게요. 옆에 분하고 의논을 해보세요. 집사님 생각에는 또는 간사님 생각에는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응?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이렇게 시간 주는 강사 봤어요? 자, 그만.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이를 배워. 손 들어보세요. 아이를 배워. 두 번째, 해산하게 되매. 오우, 꽤 많이. 그 다음에, 아파서 부르짖다. 아주 영성 있는 청중이에요.
이 헬라말의 이 문장 구조를 보면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어디 걸리냐 하면 세 번째 표현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강조점은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게 초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애를 낳은 거예요, 안 낳은 거예요? 아직 못 낳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본문만 보고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제일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리처럼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가는 수밖에 도리가 없어요. 우리 이사야서 26장을 띄워주세요.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자, 다음 절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똑같은 구조가 등장을 하죠. 이사야서는 그 이방 땅의 포로로 붙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소개한 책 아닙니까?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여기도 배가 아파요,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 어떤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부르짖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지금 애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애가 안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절 1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네, 이들이 애를 낳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뭘 낳는 것 같아서?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헛수고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그 부르짖음과 애씀과 고통과 수고가 다 헛된 수고에 그쳤다, 그 말이죠. 그리고는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26장의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이사야 66장을 건너가 보십시다. 자,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자, 잠깐 7절을 보세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뭘 낳아요? 남자를 낳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남자의 탄생이 어떤 애씀과 고통 끝에 수고의 결과입니까? 아니에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또는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아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십시다. 8절 시작.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네, 그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순산하였도다.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그래서 그 애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성경의 해석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시편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9절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 8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7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편.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무슨 권세를 갖고 있냐면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모두를 구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이 해석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
12장, 계시록 12장 5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아멘. 결국 이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태어나는 이 여인의 해산의 결과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오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반모섬에서 보여진 큰 이적이 있어요. 이걸 지금 누가 보죠?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장 혼돈과 무기력한 가운데 유배되어 있는 요한이 이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 끝에 철장의 권세를 가지시고 만국을 다스리시며 이 땅에 고통하는 이들을 구원하실 역사의 최종적 그림을 하나님이 세메이온 메가 큰 이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생애가 혼돈 가운데 불확실 가운데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를 통해서 항상 뭘 확인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표지판 되심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길이면서 동시에 어딥니까? 우리가 이르를 목적지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영시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주요 했을 때 그 아르케고스라는 말은 믿음의 뭐라 그랬죠? 창시자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출발시키시고 믿음을 인도하시고 믿음을 시작케 하시는 이가 피니시 라인, 결승 지점까지 우리를 완주해 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라는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그 영원한 나라를 지금 중간에 계산에 바쁜 제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 지금 이들의 상태가 그냥 여기서 주저앉고 여기서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자기 믿음을 통해서 자기 의지를 통해서 자기 계획 속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물투성이요 유한한 존재요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참 억울함도 겪고 볼멘소리도 듣고 손해도 보고 그런데 그걸 내가 당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지만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큰 표지판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배너가 친구의 말도 안 되는 어거지에 대해서 창을 날려 숨통을 끊을 수 있었죠. 그러면 십자가 사건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그 친구의 얼굴을 비껴서 대들보에다 창을 박는 것은 그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영화의 절정은 거기 있다고 봐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한 해가 그런 걸음이 될 겁니다. 항상 그리스도라는 말씀이라는 큰 사인판을 늘 묵묵히 주목하면서 우리가 가던 걸음을 주저하거나 멈추지 말고 또 한 주 씩씩하게 장흥을 향해서 목포를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3일에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